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그동안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가운데 이재명이 부랴부랴 지금 김부겸 전 총리를 오늘 만났습니다. 그리고 28일경에는 이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날 예정입니다. 그동안 이낙연 전 총리가 신당을 만들고 그리고 당 안에서 반발하는 모양이 확산되니까 이걸 부랴부랴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는데, 그러면 자이 이낙연에 대해서 고립 작전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오늘 자 이재명이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서 한 대화를 보면 결론부터 말하면 이재명은 말, 그러니까 립서비스만 한 것이다. 자, 우선 이렇게 이낙연이 창당하지 못하도록 뭔가 하겠다 하는데 그게 사실상 하지 그동안 했으면 벌써 했던 일들인데 하지 않았던 걸로 보면 자 이낙연 과 손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. 오늘 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고 이낙연 전 대표는 자, 이 사실상 실망이다. 이렇게 해서 그동안 해오던 작업을 계속하겠다. 그러니까 신당 창당을 계속하겠다. 이렇게 밝혔습니다. 자, 이거를 보면 사실상 이재명은 이낙연 전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,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이재명의 이선 후퇴입니다. 그러니까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통합 비대위를 만들어라 하는 건데, 그거 이재명으로서는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오늘 여기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난 대화를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,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간에 이낙연 전 대표와 물밑에서 대화를 해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가 처한 처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게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한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 보고 이낙연 전 총리와 대화를 해라. 그래서 어떤 처지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라. 그래서 통합과 안정 혁신이 어우러져야 한다. 그래야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통합, 안정, 혁신. 자, 통합도 혁신도 지금 이재명은 뜻이 전혀 없다.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자, 비명계를 끌어안고 그들에게도 공천을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비명계를 싹 공천 학살하려고 자기 측근들을 내리꽂고 있습니다. 그리고 척권들이 지금 비명계에 있는 쪽에 꼬들면서 자, 이 비명계는 공천 부적격이다 이런 걸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당을 철저히 사당화해서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이재명 정당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 방탄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것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오늘 이 모임 자체가 형식적인 모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뭐 이 김부겸 전 총리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. 뭐 대화도 안 되고 그리고 통합 혁신 이것도 지금 사실상 이재명이 하지 않고 있는 건데 이걸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. 자, 그러면서 김부겸 전 총리는 국민은 선거에서 절대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쉽게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서 지금 다양성, 비례성 확보라는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, 기본적 취지가 좋으니까 이걸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것 또한 이재명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겁니다.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자, 이 연동형 비례대표가 아니라 병립형 비례대표를 가려고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상 그렇게 굳혀놨다 하는 겁니다. 굳혀놓았다.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이제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끌어가지고 임박해가지고는 자, 그렇게 원래 그 과거형으로 돌아간다. 이렇게 해서 이재명부터가 먼저 지금 비례대표로 나오고 자기 핵심 측근들을 비례대표로 꽂으려고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오늘 이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서 이재명은 거기 확답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, 이래 놓고 지금 김부겸 만남 돼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자, 이재명 입장에서는 발표된 내용만 보면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전혀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권칠성 수석 대변인은 오늘 서울 중구에서 김부겸 전 총리와 비공개 오찬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당의 단합과 총선을 위해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 큰 길로 함께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작은 차이를 넘어서 큰 길로 함께 간다는 소리는 초기부터 비명계가 요구했을 때 이재명이 계속했던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 좌파들 중에 핵심적으로 이 문제가 되는 발언들은 관념적인 단어를 많이 씁니다. 구체적인 게 아니라 민주, 뭐 이렇게 이 사람이 먼저다, 공정이 먼저다, 이런 식으로. 지금 단합과 총선을 위해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 큰 길로 함께 간다. 그 작은 차이가 아니라 지금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이재명은 큰 길로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나의 길로만 가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먼저 그럼 연락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
그러니까 같이 갈 뜻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겁니다. 이 정치인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, 뜬금없는 소리 하는 거, 이 이야기는 그런 뜻이 없다.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식사를 1시간 30분 동안 했는데, 자, 이렇게 말합니다. 이재명은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서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. 이렇게 말합니다. 산이든 물이든. 그러니까 이 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추상적입니다. 산은 산이요, 물은 물이다. 성철 스님이 한 말 비슷한 걸 이걸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. 그러니까 자 이렇게 산이든 물이든 건너려고 하면은 이재명이 구체적으로 행동 계획을 보여주고 나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뜻이 없이 그냥 작은 차이를 넘어서 큰 길로 가자. 산이든 물이든 건널지 못할 게 없다. 이건 이재명의 입에 박은 소리만 계속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보고 아 실망이다. 같이 할 뜻이 없구나.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작업을 계속하겠다.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 그래서 지금 이낙연과 이재명이 같이 간다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입니다.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낙연 전 대표는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냈습니다. 이렇게 적었습니다. 발표된 내용만 보면 당이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진전이 전혀 없다.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 해오던 일을 계속할 것이다.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 그러니까 다만 민주당에 연말까지 시간은 주겠다. 이 말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연말에 해봤자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이재명이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도 이제 더 이상 뭐 이 주빗주빗하고 정치인들은 한번 마음먹었으면 쭉 밀고 가야 됩니다. 그게 다른 이낙연으로서도 또 다른 살 길이 오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 이재명 같은 정당에 들어가서 고개 숙여가지고 친명이 되지 않으면 살기 힘든 조직인데 거기 이낙연 전 대표가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. 그렇다면 자 저기 있는 비명계들을 다 모아가지고 서로 결집해가지고 당을 서로 만드는 게 더 빠를 것이다. 아마 저기 지금 이재명에서 탈락한 말하자면 공천을 받지 못한 상당수 비명계들이 빠져나올 걸로 보입니다. 그렇게 되면 거기에 친 이재명보다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비명계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 다시 이 당을 꾸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이재명 이낙연도 계속해서 자 창당 작업을 하겠다. 자 그러니 지금 오늘 회동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은 이재명과는 기본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다. 이재명은 깜짝 쇼. 그러니까 앞에 한 말과 다르고 뒤에 한 말 다르고 그래서 왼쪽에 했다가 오른쪽 한 말 다르고 그러니까 이재명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재명 말은 구체적인 게 아니라 추상적인 게 구체적인 걸 했다가 나중에 당신 그 말을 해놓고 왜 안 지켰어? 이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자 산다 물도 건너지 못할 게 없다.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 이재명은 이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. 아마 이낙연이 오늘 김부겸과 이재명의 회동을 보고 아 역시 안 되겠구나 하고 지금 창당 작업을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자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분당은 확실해 보입니다. 성창경 TV였습니다.